2022년 코비가의 두 번째 뉴스는 벚꽃 아직 남해에도 상륙 전이라는 뉴스입니다. 저는 제주도 다음으로 벚꽃이 빨리 피는 남해로 향해봤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이라고 알려져 있는 벚꽃, 과연 개화 상태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벚꽃은 아직까지 개화 시작도 안 한 상태였는데요. 남해에서 벚꽃 드라이브로 유명한 예계 마을로 가봤는데 정말 하나도 개화한 꽃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2년 전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제가 2년 전 3월 31일 날 남해에 촬영을 다녀왔었습니다. 날짜상으로는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나는데 벚꽃 개화 상태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확실히 올해 개화는 2주에서 만개하면 3주 정도까지 늦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한눈으로 보면 차이점을 확실히 볼 수가 있는데요. 두모마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 두모마을도 벚꽃 개화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방문했을 때는 약간 쓸쓸한 느낌도 드는 남해였습니다. 이렇게 한눈에 딱 차이점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기사를 찾아보니 역시 많이 늦는다는 기사가 많았는데요. 보통 기사에 개화라고 보시고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벚꽃 만개라고 검색하셔야 방문하셨을 때 훨씬 더 즐길 수 있는 상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남해를 방문했을 때 마음 급한 벚꽃 나무들은 한 그루씩 피어있는 거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방문하시면 거기밖에 없으니 꼭 내려서 벚꽃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반면 유채꽃은 거의 만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채꽃을 즐기실 분들은 지금 찾아가셔도 충분히 즐길만한 개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봄의 왕이라고 불리는 벚꽃의 개화 상태를 알아봤는데요. 아직은 조금은 이르고 4월 중순 정도에 벚꽃을 즐기시면 충분히 아름답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